자, 이번 시간에는 HTML의 기본 구조와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그는 말 그대로 꼬리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태그는 복합 태그라 해서 태그명과 태그명 사이에 내용을 넣고 또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태그명에서 그 속성의 값을 지정해주고 그 내용을 넣으면 이 내용이 이 속성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. 또는 이 태그로 열고 태그로 닫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태그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그명과 태그명은 닫는 태그명은 쌍으로 이렇게 보통 사용이 되고 태그명은 속성명과 속성명 사이에는 한 칸씩 띄웁니다. 또 속성명은 값은 는 부호를 사용하여 표시를 하고 속성이 있는 태그도 있고 없는 태그도 있습니다. 속성은 반드시 하나 이상 사용해야 하는 태그도 있고 생략해도 되는 태그가 있고 또 여는 태그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태그도 있습니다. 태그를 중첩해서 사용할 경우 먼저 열어준 태그를 나중에 닫아줍니다. 예를 들어 font size라는 이 속성 태그는 는이라는 부호를 이용해서 자, 사이즈 크기는 5라고 정해줬고 이 태그와 태그 사이에는 한 칸, 속성명과 속성명 사이에는 한 칸씩 띄운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한칸 띄우고 이두 가지 속성, 컬러는 블루로 해서 진심으로라는 글자를 했을 때 환영합니다 했을 때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서 이 진심으로라는 글자만 폰트 사이즈가 5가 되고 컬러는 블루가 됩니다. 자, 좀더 살펴보면 대문자와 소문자 구분이 없습니다. 물론 유닉스나 다른 HTML 버전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. 또 태그와 태그 사이는 한 쌍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HR, BR, P 나중에 좀더 여러분과 배울 건데 쌍으로 이루지 않는 태그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개의 태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포함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. 그래서 시작 태그와 끝 태그로 닫아주고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의 문서의 내용이 오면 다른 태그들도 포함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태그의 형식을 보면 바른 관계를 보면 이 타이틀과 타이틀 그 바깥으로 헤드와 헤드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올바른 사용법인데 헤드, 타이틀, 타이틀, 타이틀 이렇게 교차된 관계가 되면 이건 잘못된 사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시간에는 태그의 기본적인 구조와 태그의 쓰는 어떤 습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,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